식스입니다. 제가 스티브아이 크림 바르고 피부가 약간 당기거나 건조하다고 그랬잖아요. 그게 연하게 박피가 일어나면서 생기는 현상인데요. 제가 그 해결 방법을 찾아냈어요. 가르쳐 드릴까요? 짜잔! 바로 눅스 오일이에요. 저녁 세안 후에 알로에 수딩젤을 바르고, 그리고 스티브아이 크림을 바른 다음에 이 눅스 오일을 발랐어요. 그리고 위에다 보습크림을 발랐는데, 전혀 당기지 않아요. 그리고, 그 다음날 오전 세안 후에 메이크업할 때도 약간, 발라주면은 하루 종일 촉촉하고 당김이 없어졌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 스티브아이 크림 바를 때 일어나는 건조함 오일로 해결할 수 있어요. 꼭 눅스 오일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오일 있으면 사용해 보세요. 그러면 피부의 건조함을 막을 수 있답니다. 자, 그러면 여러분 또 다음 시간에는 제 피부에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기대해 주세요. 안녕. 네요. 저 원래 이 스티브아이 크림 T존 부위 때문에 처방받았잖아요. 그런데 이 T존 부위가 너무너무 좋아졌어요. 블랙헤드도 많이 없어지고 모공도 약간 줄어들고 그리고 약하게 박피가 되면서 피부가 매끌매끌하면서 피부 톤도 맑아졌어요. 효과가 너무 좋아요.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.